말 위에서는 누구나 동등하다. 장애를 딛고 편견을 깨고 당찬 도전을 이어가는 오늘의 주인공. 지금 장애인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더 씩씩하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승마 꿈나무 허준호 군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경기도 김포시. 제작진을 반갑게 맞아주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올해로 고등학교 2학년생이 된 준호 군. 그래서인지 공부에 한창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공부하라고 책을 피긴 했는데 공부보다 약간 조금 말 영상 보는 게 더 재밌어가지고 지금 영상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장애인 승마 대회에서 하는 코스를 지금 하는 영상을 지금 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온통 승마 생각으로 가득한 준호 군은 오른팔이 조금 불편합니다. 제 자연분만 과정 속에서 산소결핍으로 인해서 뇌손상이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커가면서 재롱도 부릴 때쯤 오른손을 자주 뒤틀고 오른쪽 까치발을 드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데요.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지나가고 3학년 무렵쯤에 이제 교수님이 진료를 갔는데 이제 측만증이 심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치료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한 게 아, 승마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활 승마를 시작하게 됐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재활을 목적으로 올라탄 말 위에서 숨어있던 준호 군의 재능이 싹튼 겁니다. 대견하게도 좋은 성적도 내어주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기쁨을 되게 많이 준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미안하면서도 너무 대견한 아이죠. 준호 군은 승마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마장마술 분야에서 수상을 이어왔는데요. 장애로 인해 낮아졌던 자존감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치료하기 위해 승마를 했었는데 승마를 하고 좀 타다 보니까 허리 측만증이 거의 다 완치하고 여기서 코치님이 뭔가 제 1호로 승마하면 국가대표가 되어보지 않겠냐라고 권유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럼 상 많이 탔어요? 네, 상은 지금 거의 1등 싹쓸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실 한쪽을 차지한 장식장에는 상장과 메달 그리고 트로피가 빼곡합니다. 앞으로를 위해 공간을 더 마련하셔야겠는데요. 승마는 두 손으로 하는 스포츠이긴 하지만 원래 제가 지금 양쪽 한쪽에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당겨야 되는데 힘이 약간 딸려가지고 안 당겨진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조금씩 쓸데없이 올라가가지고 말이 약간 좀 그거에 반응을 해가지고 약간 조금 흐트러진다거나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조금 어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우리 저기 승마장 가야지? 아들 자자자 그만하시고 오늘은 승마 연습이 있는 날. 세 식구가 함께 집을 나섭니다. 평일엔 학업을 소화하고 주말에는 승마 연습에 매진한다는데요. 승마장에 도착하자마자 준옥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말에 오르기 전 안전장비와 복장을 갖춰 입는데요. 드디어 준비 완료! 이렇게 제대로 갖춰 입으니 제법 폼이 나는 것 같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타는 말 지금 보러 가고 있어요. 말의 이름이 있어요? 말 이름은 웨스턴 화겐이라고
네, 이름이 있습니다. 준호 군은 장애인 승마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높은 한장에 오르고 말을 조련하는 것이 쉽진 않았는데요. 승마 처음 했을 때 말 무겁지 않았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약간 조금 놀랐었는데 네, 타다 보니까 재밌고 괜찮아가지고 좋았어요. 꿈을 함께 이뤄갈 파트너도 준호군의 마음을 알아줄까요? 제가 먹이를 줄 때 뭐 가끔씩 이렇게 막 애교 부리고 그럴 때 뭔가 조금 말이 아 얘가 주인이구나라는 생각을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갈 시간. 마장마술은 기수가 말과 함께 호흡하며 안정적인 자세로 지정된 코스를 돌아야 합니다. 천천히. 이게 말이 급하면 걸음이 자꾸 짧아져. 천천히. 지금도 급해. 더 천천히 해야 돼.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 둘 하면 돼. 그렇지. 마장마술이 어떤 스포츠인가요? 일정하게 정해진 운동 과목을 얼마나 아름답고 정확하게 표현하는가를 이제 평가하는 운동입니다. 마장마술에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말의 움직임의 정확성, 유연성, 네 이제 직진성 이런 게 이제 주요 과목으로 보고요. 이렇게 말 타면 기분이 어때요? 제가 말 타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말도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말과 같이 호흡 맞춰가지고 타면 뭔가 짜릿해가지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승마 경력 8년째 승호 군이 수상을 이어오며 국가대표의 꿈을 키워올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과 한결같은 응원 덕분입니다. 준호가 승마하면서 많이 변한 점이 있나요? 일단은 본인 스스로도 뭔가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니까 그런 점들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준호 군은 요즘 파트너 말과 서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연습마다 말을 대여하다가 올해 1월에 준호 군만을 위한 말을 한필 마련한 건데요. 다시 정돈하고 그렇게 끌려가다 하면 안 돼요. 준호 잘 타고 있는 거네요? 네, 좀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력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봤던 일반 회원들이랑 비교해봐도 크게 손색 없는 네. 지금 더 내보내도 돼. 그렇지. 준호 군이 연습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큰 마음을 먹고 내린 결단이었다고 합니다. 말을 따로 구입해준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승마장 말을 대여해서 타다 보면 저희가 지금 주말마다 두 번씩 탔는데 몸이 풀릴만 하면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대로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아, 어쨌든 지 말이 있어서 우리 아이 몸과 그 말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맞춰가야 되는 과정이. 이번에 어쨌든 무리를 해서 그래도 지하고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까운 데로 승마장도 옮기고 예, 집에서 가까워서 수시로 이제 평일날도 좀 탈 수 있고 그러니까 지말이니까 시간은 구애 안 받고 탈 수 있어서 예, 무리해서 구입을 해줬죠. 파트너 말은 준호 군보다도 마장마술 대회 출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라고 하는데요.
말이라는 자체가 되게 예민해서 조금만 잘못하면은 받아주질 않거든 우리 애들이. 근데 학연이 같은 경우에 정말 순한 거죠. 그러니까 뭘 어떤 행동을 해도 받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 어린 말도 있었고 했는데도 우리 준호가 저 말을 하겠다고 해갖고 선택을 하게 됐죠. 어때요?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말이 너무 순하고 일단은 준호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많이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우리는 되게 만족해요. 힘들지만. 준호군은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묵묵한 응원에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 연습 어땠어요? 오늘 연습 개인적으로 말이랑 같이 타가지고 좋기도 하고 지금 약간 아쉬웠던 점이 약간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잘 탄 것 같아요. 안 먹으면 고개 흔들어. 훈련이 끝났지만 준호 군은 쉽사리 발을 떼지 못하는데요. 샤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땀이 났다는 거고 땀이 났다는 건 열심히 했다는 거니까. 준호 군과 파트너 제법 끈끈해진 것 같죠? 앞으로의 목표가 있나요? 앞으로의 목표는 지금 제가 지금 약간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교수가 된다, 승마 교수가 된다 하면은 저와 같은 다른 장애인 분들이 말을 더 쉽게 더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수가 되고 싶은 게 저의 나중에 목표입니다. 우리 아들 여지껏 잘했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고 엄마 아빠는 뒤에서 우리 아들이 끝까지 갈 수 있게 함께 가줄게. 장애를 딛고 편견을 깨고 목표를 향해 나가는 승마 꿈나무. 앞으로 준호군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